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역시 그 페드에서 또 델타 변이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군요. 베이지북이 발표된다라는 얘기를 이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베이지북이냐? 뭐 상상하시건데 아, 뭐 보고서를 냈는데 표지가 베이지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네. 에, FRB에서 네. 연간 8차례 미국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아니, 근데 FRB랑 네. FED랑 FOMC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미국은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1914년도인가 중앙은행이 생겨요. 네. 네, 중앙은행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역사는 연방주의자들과 지방 분권주의자들의 대립에서 쭉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 남북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런 이제 남부 쪽에는 무슨 소리야? 우리 개별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남부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인 노예라든지 이런 그 이제 그 농장주들이 개별적으로 뭘 네네네. 하고 있는 이쪽에 좀 아이솔레이트돼 있는 동네들이 많았다고. 근데 이제 그 노동력을 쭉 이제 흡수해야 되는 뭐 다 아시는 건데. 네. 근데 이 중앙은행도 미국의 역사에 보면 연방주의자들과 지방 분권주의자들의 대립이 굉장히 대립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1913년 제 기억이 맞다면 1913년 12월 23일 날 이 법이 페드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돼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이 내가 공부했지. 나 그러면 나 MBA입니다. 파이낸스 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래야지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 연은이 네. 그래서 나온 거야. 그게 이제 협상의 산물인 거야. 아, 필라델피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딱 하나 있잖아. 네. 남대문에. 네. 그잖아요? 12개 지방연은. 부산 분원이 있을 뿐이지. 네.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워싱턴의 저 연방주의자들하고 지방 분권주의자들하고 야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러면 야 지역을 다 주별로 할 수는 없지만 거점 그것도 독립적으로 지방 그 저 연준을 독립적으로 네. 해줄게 네네. 그래가지고 12개 지방 연준이 있는 건데 FRB는 뭐냐면 이 보드 그 B가 보드예요 보드 이사회 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보드를 FRB라 그러니까 그 FRB가 어디 있냐면 워싱턴의 그 페드 건물에 있는데 페드는 그냥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페더럴 리저브 뭐 뱅크를 줄여서 맨 앞자 세 글자를 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드 밑에 FRB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페드라는 건 시스템이거든. 한국은행은 아. 한국은행인데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는 그 시스템을 얘기해요. 네. 그 미국의 연준은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잖아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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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지 연방 준비 은행 그걸 페드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을 관장하는 게 워싱턴에 있는 페드 본부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FRB 보드가 있다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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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보드의 의장이 누구냐면 제롬 파월이에요. 네, 보드 멤버 중에 의장이 이사회 의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사회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12개 지역은행 총재들이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를 우리가 예전에는 FRB 했어요. 근데 네, 맞아요. 예전에 FRB. 예전에 다 금융 뉴스에 관련된 거 뭐 뉴스 나오면 FRB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 또 네. 오건영 부부장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패드 이렇게 하고 네.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도 그냥 축어로 패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페더럴 리저브 뱅크 뭐 시스템의 상징어가 패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패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FOMC는 네. 연방시장 공개 위원회라고 공개시장 위원회라고 그거는 1년에 8번 하는 우리의 금융 통화위원회 같은 회의체. 회의고. 회의체. 네. 네. 그러니까 페드는 제도고 FRB는 네. 그 기관이고 그렇죠. FOMC는 회의고. 회의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아, 역시 그 MBA는 다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쪽이죠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 FRB가 이제 네네. FRB가 워싱턴의 본부에서 네. 직원들을 관장하고 네. 거기 몇백 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경제 종합 보고서를 내는데 그 책 표지가 네. 베이지색이에요. 베이지색. 근데 예전에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1980년대 이전에는 FRB 산하 12개 연방 준비 은행 있죠. 지역 아틀란타도 있고 댈러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레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었다고 네, 표지가 빨간색 각자.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1980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걸 연준 FRB에서 하면서 베이지색으로 바꿔서 이제 베이지북이 됐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베이지북이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이거 델타 변이 이거 조금 영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7월에서 8월 중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성장이 약간 감소했다. 오랜만에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 활동의 둔화를 불러왔다. 그죠? 대부분의 네. 지역에서 외식과 여행, 관광업 종 등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었겠죠. 네. 그리고 23만 5천 명 쇼크가 오고 네, 네, 그 이유가 네. 델타 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베이지북에서 이제 이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거는 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좀 걱정되는데 자 그럼 어떤 연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야 이거 물가는 다 됐고요. 고용도 아주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는데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케어풀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고용 쇼크가 나왔죠. 네. 아 그러면 아 이거 아 연준의 어떤 그 테이퍼링 스케줄에 좀 변화가 필요하겠네라는 거를 시사하는. 굉장히 좀 근데 많이 파워풀한가 보죠. 쓰러지네. 복잡계가 쓰러지네. 그래서 근데 어제 이제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전진한다면 올해 네. 테이퍼링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기존대로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 얘기잖아요. 근데 FRB 얘기가 나왔으니까 FRB 이제 제롬 파울 의장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부의장이 있어요. 지금 클라리다 부의장인데 서열 3위가 이 뉴욕 연준 총재. 아. 네, 그것도 이제 서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1등이고 부의장이 2등이고 그다음에 뉴욕 지역 연준 총재가 12명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최고가? FOMC 상설 멤버로 들어가는 게 뉴욕 연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금융시장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어쨌든 베이지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소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페드에서도 나오고 또 제넛 앨런 재무부 장관도 최근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지난번 오건영 부부장도 아 이제 물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제 뉴욕 증시도 별로 좋지 않게 네. 마감이 됐죠. 네. 자 미국 증시 잠시 후에 이제 박병창 부장관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어제 그리고 아마 오늘까지도 가장 여러분의 그러니까요. 관심이 있는 건 역시 네카오 네이버 네. 카카오의 급락. 예. 이건 이제 뭐 어제 다 아는 얘기라서 예. 제가 뭐 배경 설명은 안 드리고 어제 예.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생각해봤는데 이게 이런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 네. 당국이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와치독이라고 하죠. 금융규제를 하는 당국에서 이거는 당신들이 파는 금융상품은 광고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다. 중개행위라 네. 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는 허가받은 자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공익적인 성격이 큰 데다가 리스크가 한번 불거지면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잖아요. 미국의 네. 금융위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나라를 뒤집어버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생필품이라든지 혹은 뭐 사치품 같은 것들을 파는데 면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추 파는데 면허 필요 없잖아요. 네. 경쟁이 굉장히 막. 그리고 이 금융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 과점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충청은행, 뭐 충북은행도 있었고
뭐 그렇죠. 강원은행도 있었고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IMF를 거치면서 보십시오. 신한은행 있죠. 우리은행 있죠. 하나은행 있죠. KB은행 있죠. 거기다가 농협까지를 5대 금융지주로 한다고요. 물론 이제 IBK은행도 있고 뭐 그렇지만 네네. 또 SC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도 있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 5대 여기로 다 흡수합해 있는 이 다섯 개가 다 금융업을 은행만 하는 것도 아니죠. 비은행 계열사들 있죠. 증권 있죠. 자산운용사 있죠. 네네네. 뭐 캐피탈 있죠. 보험 있죠. 그러니까 과점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섯 개 금융지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은행주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 좀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면 부담스러운 업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너희가 내가 우리가 저 이 금융 규제상 과점하게 해줬는데 너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만약에 그게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금융업의 특징이 그렇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의 금융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IMF 국난에 준하는 IMF를 거치면서 과점 체제가 됐기 때문에 금융 그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산업적인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0.3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은행주 투자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5%든 10% 갖고 들어가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바로 팔아버려라. 왜냐하면 장기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카카오뱅크가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상품의 중개 기능이냐 광고 기능이냐가 문제가 된 거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카카오 플랫폼이죠. 네? 뱅크 은행이죠. 네?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볼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밸류에서 37조인가 되는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 될 거냐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조금 그렇게 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야 이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으로 볼 텐데 이거를 그 생각은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의 그 출범의 배경이 그거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 때 엄청난 호응을 치렀던 게 뭐냐면 금산분리예요. 아, 네네. 네, 금융업은 산업자본이 지배할 수 없다. 10% 이상. 그잖아요. 그건 제 금과옥조 같은 우리 규제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인터넷 은행에만 허용을. 국회에서 땅땅땅해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금융 소비자들이 네. 제1금융권 은행에 가면은 신용과 담보를 요구한다. 그러면 제2금융권으로 갔더니 금리가 두세 배 된다.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을 하는 어떤 혁신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허용해 준 게 카카오뱅크란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런 중금리 대출은 많이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수익구조로 해서 돈을 엄청 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KB금융지주보다 높아요. 돈을 많이 벌 걸 기대하니까. 네. 그걸 금융당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금융규제 당국이 했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걸 그냥 문어발 확장이다 그래가지고 뭐 공정위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이 논의 구조가 굉장히 오래 가요. 아. 근데 금융당국은 심플해요. 야, 이거 우리가 왜? 과점 체제. 야, 이거 우리가 중개로 본다니까? 그럼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다가 뭘 할, 별로, 대항력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네. 이게 골목 상권이냐, 아니냐, 뭐 아. 이런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공정위에서 하는 거랑 금융위에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정위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공정거래법에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금융 규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제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그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충격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아마 공포감. 근데 어제는 이제 수급으로 외국인이 이제 카카오를 했죠? 305만 주를 네. 팔았고요. 네이버가 54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기관도 역시 카카오 네이버를 다 쏟아냈는데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야, 이게 어떻게 장세에 영향을 미칠까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1월 달에 삼성전자가 피크아웃 됐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피크아웃 됐다. 네. 그 다음에 뭘 피크아웃 됐습니까? 2차 전지가 피크아웃 됐죠. 아니, 피크아웃이라는 게 영원히 회복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점 올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뭐 어쨌든 불소투 뭐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LG화학도 그렇고. 그죠?
그러기다가 대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예요. 아마 작년에 개인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다 들어갈걸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런 축선이 1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금융 당국이 그거를 노리고 한 건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닌데 묘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군들만 이렇게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야,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 모셔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금융 규제로 왔다라는 게 그냥 이제 플랫폼의 어떤 독점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큰 담론의 문제인데 금융 규제는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어떤 규제 확산 이 경로를 아마 시장이 굉장히 경기를 가지고 반응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가에 대한 전망이야 뭐 이제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금융산업을 오래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중공업이 청약을 봐서 전 몰랐네요. 아, 근데 이게 아니, 어마어마하게 어제 마감이 됐는데 네. 이게 은근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바이오도 아니고 뭐 테크 기업도 아니고 조선업이잖아요. 근데 네. 어제 수요 예측에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 어제도 개인 청약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보니까 따상을 기대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 물론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중복 청약 금지거든요, 이게. 근데 중복 청약 금지 이후에 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에서는 경쟁률이 카카오뱅크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규모가. 네. 그래서 대초로 뭐 400대 1 수준. 400대 1. 뭐 주관사가 이제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400대 1. 400대 1이 넘어가는 증권사가 있고 400대 1이 조금 안 되는 네. 증권사가 있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균등 배정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주. 네. 아. 한 주 때예요. 그러니까 신영증권이 1.9주로 가장 높고 하나금투 DB 뭐 이런 데 1.6주니까 네. 평범하게 한 주 혹은 운이 좋으면 두 주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16일에 코스피 상장할 예정인데 와. 역대 6위 공모주 흥행을 거둔 만큼 시장에서는 공모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흥행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달한 1조 800억 중에 7,600원을 차세대 선박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네.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주가 향배도 나머지 조선주의 주가 향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게 뭐 좋은 면 나쁜 면이 있죠. 이게 흥행해보면 비교 주가 개념으로 다른 조선주도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권역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나 이거 사야 되니까 나머지 좀 팔아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조선업황이라는 게 비교적 좋은 상황이니까 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2분기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구조 하에서 네. 대여급이 상장됐으니까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일이 17일로 아마 변경이 된 모양이에요. 아, 변경이 됐나요? 네, 그래서 17일 상장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네.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3억 넣으신 분이 있다네 여기. 우리 채팅창에 3억 넣어봐야 400대 1이니까 뭐 크게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 보러 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